뭐가 이미 걸려 이게 지금 기름이 발려 있어 톤에.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여기 페달도 없고 그냥 앰프 다이렉트인데. 뭐가 이미 발려 있죠 톤에. 이 소리가 감기는데 손에? 좋은데? 느낌이에요 지금. 뭔가 까랑까랑 거리기도 한데 그렇다고 밸런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. 이 헵톤 뭐야 이거? 진짜 좋아. 이 댐핑감을 못 이겨.
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버닝워터가 신기하게 이제 옵션 추가가 덜 돼 있지만 이제 소리가 좋게 나온다는 거, 그래서 심플한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베스트로 굳이 따지면 사실 버닝워터가 약간 치트키가 들어갔지, 이것저것 다 바꾸고 취향 맞게. 그래서 저는 일부러 버닝워터를 안 뽑고 저는 그러면 어쨌거나 버닝워터가 제일 좋다는 거네요. 아 이거 몰라. 아 근데 할로바디가 조금 더 내 취향이라서 버닝워터가 제일 좋긴 한데, 만약에 버닝워터를 빼면 나머지 세 개 중에서는 원래 로즈 넥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밸런스 때문에 이제 말리부가 더 매력있는 것 같아요. 워스트로 꼽자면 지금 방금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직 취향적으로는 이제 캔디 레드가 내 워스트인 것 같아요. 캔디 레드. 깊은 소리가 뭐가 얘한테선 좀 더 잘 들리는 게 있어요. 뭐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비싼 기타기 때문에 그쵸? 그 많이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기타의 소리는 이 로고에서 나온다고. 타일러 들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타일러가 사실 되게 좋은 기타예요. 이게 만져보면 바디 울림도 이 네 개가 다 진짜 엄청 좋아요. 이게 딱 이 몸에 부착돼서 전달되는 울림이 네 개가 다 되게 선명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스테인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기타고요. 그리고 전달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기타인데 뭔가 이제 약간의 그 픽업 조합과 이런 것들만 좀 더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바꾼다면은 훨씬 좋은 기타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타일러들은 제가 최근에 만져본 4개 정도에서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데 이 넥을 갈다가 만 건지 모르겠는데 넥이 되게 까끌까끌해요. 이게 한두 개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져본 4개가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. 근데 요 애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넥이 진짜 매끄럽고 애기 피부 같아요. 진짜 가능하면은 저는 중고 타일러를 사가지고 모디하는 방향으로 내가 딱 원하는 디자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, 내가 만약에 진짜 원하는 조합으로 커스터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 100만 원 싸게 구해다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.